레이팜, 휘라미드, 앨리스. 잠깐만, 덱트리커 켜야지. 라팜 해야지. 와, 이런 거 어려운데 이거. 이번은 용족을 고용하실 근데? 생각이 있나요? 밤에 튀게 나오지. 아무리 거대한 용이라도 새끼 용이었던 시절이 있죠.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니, 영능을 누르면 어떻게 사고 안 내야지, 쌍배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이제 날개를 펴고 전장으로 향해 보세요. 다음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이거면은 이거 내야 되는데. 아직 만회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페어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랑 이걸 팔아야 되네. 잘 파셨습니다. 이제 받은 골드는 잊지 말고 쓰세요. 황금 하수인이에요. 이제 날개를 펴고 전장으로 향해 보세요. 좀 많이 맞겠다. 이거 체력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나 다시 뵈니 반가워요. 뭘 드릴까요?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이겼네, 이렇게. 이거 이기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한 턴 더 볼 수 있겠는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많이 왔겠다. 시골이 맞겠는데? 진짜? 2대 10, 2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나이스, 나이스.
축하받아 마땅한 승리였습니다. 아, 죽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봐주면 내가 가겠는데? 새로운 하수인을 고용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하자. 이제 날개를 펴고 전장으로 향해 보세요. 아, 너무 약하다 얘네. 아, 사막이라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는 너무 약해서 죽일 수가 없다. 하수인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하군요. 최고야! 아무리 거대한 용이라도 생기용이었던 시절이 있죠.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나이스가 아닌데? 아,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죽다고? 왜 설마 죽진 않겠지? 싸움이었죠? 이 작은 용을 알아보세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랑. 새로운 하수인을 고용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제 날개를 펴고 전장으로 향해 보세요. 아, 이게 천부가 씌워져서 이걸 갖고 온다고? 에라이 씨. 주인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하군요. 하수인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하하,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이거 뒤쳐지면 됩니다.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그럼 얘 안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아싸 나이스. 최상의 결과가 나왔네요. 젤리 류지엄 죽었고. 하수인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하군요. 그 하수인을 고르면 잘못될 일은 없죠. 오, 황금 하수인을 놓치지 마세요. 펄을 여기다 바르는 것도? 얘가 잽을 쓸 것 같진 않거든? 정의를 위해! 계획대로 흘러가셨군요. 쥐가 터지면 망해버리니까 이러면 할만하다. 얘 되게 약하거든. 우리 1등 할 것 같은데? 육바라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 여차하면은 요거 팔고 요거 넣고 쥐 최대한 키워봅시다. 치고 나가셨군요. 우위를 유지하세요. 에이 설마 이거 11% 안 나오나? 어, 안 죽었어. 아, 안 죽었어? 얘가 이겼어? 아, 참 어떻게 하냐. 잘
파셨습니다. 이제 받은 골드는 잊지 말고 쓰세요. 그 하수인은 조합에 잘 어울리네요. 아, 못 죽이는데. 그럼 내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네. 엄청난 기세예요. 잘 쳤어요. 센데? 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되죠? 잽대비만 하면 되게 우선만 찾아서 여기다 놓으면은 안 지겠다. 어 뭐야? 절면 쓰시 뱀 아 뱀 여쪽 뱀 바 호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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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셌어 내가 셌어. 이겼으면 됐지. 와 나 근데 진짜 저 개망했거든요. 근데 상대방 킬드 보니까 화나네 진짜. 아 나도 육발 나도 육발 망해가지고. 예. 나 육발 방울뱀이랑 적어 놨어. 네 단 한 순간도 저희가 질까지 안 보였습니다. 상대팀 벤 한 명 부탁드립니다. 네 나무늘보님 할게요. 네 나무늘보 벤이요. 네 연습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저 진짜 엄청 망했거든요 철수 형님. 저 진짜 개망했는데 와 진짜 레전드였어. 와 뛰어도 가고 있었거든 진짜 개망했더라. 와 저 저 레전드였어. 저 그냥 나락 수준이요. 아니 근데 우리 편들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대회 때 이게 계속 안 좋은 거 나오네. 맛이 좀 없더라고요. 감블러 그러니까 감블러님이랑 쌍배님이 맛이 없어요. 그러게 좀 안 좋은 게 나왔더라. 아 쌍배랑 내가 치킨쿤이랑 애들 내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체력이 없어서 조절이 안 됐어. 네네 이거는 사실 감블러님이 캐리한 거예요. 감블러님이 다 죽였어 그냥. 아 맞아 맞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다 죽였어 그냥 싹 다 죽였어요. 맞아 우리 만나기 전에 죽여놔가지고. 네. 아 룩사이 만주님 벤 나와주셨습니다. 누구요? 형님 벤이요. 아 저 형님 편하게 구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형님 접사이요. 접속하셔서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믿고 있을게요. 이기볼게요.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철성이 죄송해요. 제가 캐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아니야. 더 하실 텐데. 아니야 너무 잘했어. 니네가 해줬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너무 많이 뛰는데요. 오케이. 가 이래서 기타도 중에 하나인데. 대구가 지금은 11 버프를 우리 그래서 12등인가요? 아니 갑자기. 지금 잠시만요. 12사 있어. 록삼수가 체력이 더 많아서 13-4등. 1348 그래도 1등 아닌가? 아 이게 끝났어요. 2점 야 이걸 어디 죽어요? 이 선수는 아 진짜 뜬금없이 아니 록삼 전혀 몰랐는데 셀토사는 아블라님 그 두 사람 두 개 써야 돼요. 두 사람 두 개 썼던 거 아니에요? 확실히 썼잖아요. 아 그거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그거 있어갖고 뭔가 있었는데. 토니가 한 명만 됐어. 아 그거. 대련 상대 도발 바르려고 그 사람한테. 아 그거였구나. 네. 어 근데 여기 개구리 개구리 이거 근데 감독님 오빠가 한 게 상대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스틱 안 들었어요. 맞아요. 놀랍겠다. 상대들이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맞아. 복수가 안 터졌어요. 엘리자가 한 세 턴 동안. 근데 이제는 안 죽기 때문에.
거의 쌍배님은 그냥 자신감 잃지 마세요. 이게 쌍배야 잘했어. 나 만나서 그래. 나 만나서 그냥 쌍배님은 지금 그 매칭 없다 하고 있어요. 200이 넘어가고 300이 넘어가고 대굴 개굴 댄스 뱀뱀. 자 마무리 되면서 전하게 전하게 사실 쌍배님이 저희가 1렙몬 시키는 이유 중 한 개가요. 약간 저희가 먹고 가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약간 재물로. 어 저 이거 데트루커 키니까 하수 되게 잘 튕기네요. 그런데 다음 턴에 뭐지? 나 계속 튕기네. 이건데요. 손짝 개구리 도발까지 괴물의 폭까지. 나는 끄고 있어. 아 이거는 그냥 한 번에 키고 하세요. 하스스톤 전장에 무조건 키고 하세요. 펌필드 보는 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끄지마. 데트루커 키지 말고 무조건 켜요 그냥. 엄두도 못 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세트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세트였던 게 말씀하신 철면 수짐 선수는 뭐 워낙 잘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네. 아 다행이다. 아 나 너무 육발 끊어가지고 나 7등 8등 막 줄 알았어. 쭉 올라왔어요. 아니 기량. 아. 첫째 날에 이제 7등 7등 했던 선수가 맞나 싶을 기본 정도로 좋은 일단 필드 엘리자 해독에 들어가면서 3등을 차지하겠다. 저는 근데 똥 쌌는데 이 정도면은 아예 그냥 다음 판에 이기겠다는 마인드. 정답이 완료되었습니다. 점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미 형은 뭔가 던장 천운이 보시는 것처럼 21대 14 내아라의 게임이 디테일 보면 약간 그건데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철면수진 반블러 치킨쿤이 1,3,4를 기록하게 되면서 쌍배의 8등이 약간 아프긴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잘해줬어요. 여기서 좀 뭐 그냥 해보는 소리 보고 있나 훌렁이? 점수를 빼주시는 소리입니다. 아 진짜 동료 쌍배 선수가 0점을 했는데도 압도적인 기량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